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선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반세기 동안 도전과 변화를 거듭하며 정말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핵심 DNA인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더 좋은 차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5위 글로벌 자동차 그룹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성장을 돌이켜보면 중요한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최초의 후륜구동 기반 고급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일입니다. 2004년 당시 대중 브랜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속 성장해야 된다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었고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으로 세계 고급차 시장의 높은 벽을 깨야 한다는 사명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세단 제네시스를 처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럭셔리 부문 최고의 신차, 북미 올해 차, 그리고 JD 파워 1위, 제네시스는 글로벌 전문기관과 세계 언론으로부터 품질, 안전, 상품 가치 부분에서 최고의 평가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기대를 뛰어넘는 시장의 좋은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치열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기원을 의미하는 그 이름처럼 자동차의 뼈대부터 온전히 다시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의 제네시스는 설계 단계부터 현대제철의 초고장력강 기술이 적용된 첫 차입니다. 소재에 맞춰 차를 개발하던 방식에서 차에 맞추어 소재를 개발하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렇듯 제네시스의 단단한 골격, 유연한 움직임, 그리고 조형적인 아름다움에는 현대차 그룹 전 계열사의 핵심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IIHS 안전도 검사 전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고 세계 주요 디자인상을 두루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쇳물에서 자동차에 이르는 현대차 그룹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만든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우리도 세계적인 고급차를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과 혁신을 갖게 해줬습니다. 또한 모던 프리미엄 정수에서 현대자동차의 전체적 역량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네시스의 새로운 역할 하나를 더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품에서 시작한 제네시스는 이제 이 시간부로 별도의 새로운 브랜드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글로벌 고급차 시장에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유는 오직 고객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 고객들은 과시를 위해서 멋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멋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원합니다. 뉴 럭셔리 트렌드를 리드하는 고객들은 진보적이고 합리적이며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품격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는 현명한 소유와 경험, 사용할수록 만족감이 높아지는 실용적인 확신에 더 감동합니다. 이것이 한 차원 높은 새로운 명품의 가치입니다. 제네시스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네시스 브랜드는 인간 중심의 진보를 지향합니다.
상품, 디자인, 고객 경험의 각 부분이 그 주체인 사람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품 측면에서 저희가 가장 초점을 맞춘 부분은 균형 잡힌 주행 성능입니다. 이는 기존 제네시스에서 보여주었던 성능을 보다 더 계승 발전시켜서 편안하고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조화롭게 구현해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의 안전과 편의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혁신 기술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지능형 안전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역동성이 느껴지면서도 절제되고 우아한 디자인을 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측면에서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서 관리해주는 고객 경험에 맞춤화, 개인화로 고객 접점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제네시스만의 차별화된 기술 개발 방향성과 디자인 철학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각 부문 수장인 야홍철 부회장님과 피터 슈라이어 사장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구하는 비전과 방향성은 앞으로 라인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라인업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G를 활용한 알파 뉴메릭 차명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초대형 럭셔리 세단 G90가 국내에서 다음 달 첫 선을 보입니다. 지금의 제네시스는 내년 중에 차명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의 중형 럭셔리 세단 G70가 2017년 런칭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 플래그십 세단의 위상과 헤리티지를 존중하는 의미를 담아 G90는 국내에서만 EQ900으로 불리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초대형, 대형, 중형, 럭셔리 세단 라인업을 2017년에 완성하고 대형, 중형 SUV, 고급 스포츠형 쿠페 등을 차례로 추가해서 2020년부터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6개 차종의 확장된 라인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급차 시장의 다양한 니즈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상품,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저희 임직원이 일하는 방식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희는 연구개발과 디자인 부분에 전담 조직을 이미 구성하였습니다. 제네시스에 집중하면서도 현대자동차 전체적인 시너지를 올릴 수 있도록 전담 조직과 프로세스를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이 그렇듯 저 역시 설렘과 떨림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는 있지만은 큰 변화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서 세계 고급차 시장에서 입지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제네시스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Genesis.